네, 안녕하세요. 소우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16분이고요. 살펴볼 종목은 HLB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말에도 계속 HLB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불안한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반등을 하는지,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지, 이런 부분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팩트에 기반한 추가적인 내용, 호재,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주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좀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모두 영상을 좀 올렸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서 힘을 좀 주시길 바라고요. 또 댓글도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힘내자, 우리 HLB 주주님들 힘내자, 화이팅이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댓글 단다고 해도 편안하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나온 뉴스죠. 오늘 오전에 진영곤 회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언론에 관해서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건 이제 뒤로 하고. 자, 어쨌든 비모 실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FDA 승인 변수가 아니다. CRL 이슈는 퍼실리티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희 언론사들 내지는 찌라시성으로 난무하는 이런 정보가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뷰는 이거랑 전혀 다르다. 이런 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항소제약의 캄렐리주마, 오타가 났네요, 여기서는. 캄렐리주마비 퍼실리티 미비점이 없으면 어땠을까? 저희는 비모 없이도 승인이 났을 거로 보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비모 실사 미완료는 CRR에 들어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폰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비모 실사는 누가 하는 거죠? FDA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요건이 CRL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무슨 이제 백인 표본이 부족하느니 뭐 핵심 임상 사이트에 문제가 생겼다느니 이런 찌라시성의 내용을 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CRL에 내용을 넣은 것은 향후 재승인 절차 중에 비모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전에 전달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두 가지 추정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찌라시성 정보가 난무했느냐? 사실 FDA에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그때가 아마 오전 7시 정도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가능하면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장이 열리기 전에 빠르게 좀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과정에서 추정한 부분이 제법 있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셨었고, 자, 두 가지 추정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리보세라님은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럼 캄렐리주마에 문제가 있는데 CMC 문제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HLB 측에서는 캄렐리주마 CMC 미비점이 공정 문제라고 추정을 했고요. 그쵸? 자, 비모 실사 미완료에 대해서는, 자, 트래블 리스트릭션, 여행 제한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행 제한 때문에 실사 관련해서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것이죠. 자, 진 회장 이분께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현장 실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원격 실사를 하는 등 대안이 얼마든지 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발팍사가 24개 임상 중에서 15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였는데도 승인이 났다. 비모 실사 없이 승인이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IQVIA, 거의 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임상 수탁 기관이죠. CRO 전문직으로 하는 IQVIA가, 자, 임상 환자 가장 많았던 하얼빈 메디컬 암센터 실사를 완료를 했고 심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상에 대한 문제는 보완 대상이 아니다. 공정의 문제, 특히 이제 퍼실리티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17일에 CRL 수령 사실을 공시를 할때 항소제약의 CRL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HLB는 보지 못해서 추정을 했는데 캄렐리주마의 미비점으로 승인을 보류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CMC 문제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추정을 한 것도 인정을 했고요. 자, 뒤에 내용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자, 항소제약 부사장은 FDA로부터 CMC가 아니라 퍼실리티 관련해서 경미한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다며 사실을 바로잡았다. 사실 이 부분에서 항소제약은 좀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글로벌 제약 17개를 FDA 이제 승인 절차를 밟았었고, 그동안 CMC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CMC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한 거죠. 우리는 이 CMC 부분에서는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잘하고 있었는데, HLB 측에서 추정을 함으로써 CMC 문제라고 추정을 함으로써 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때 이제 추정이었고 실제로는 퍼실리티 관련된 부분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DA에 빠르게 미팅 신청을 했고요. 14일 이내에 미팅 날짜를 확정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미팅을 한다. 그래서 지난 이제 바이오 포럼 때 이후로 30일이니까 대략 6월 말 정도 되겠네요. 그쵸? 이 사이. 자, 그래서 FDA 미팅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보완 서류 제출하면 추가 실사 여부를 판단에 따라서 클래스 1, 2로 분류된다. 클래스 1은 2개월, 클래스 2는 6개월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내용은 좀 없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특히 9월에 예정돼 있던 시판이죠. 에이버 세라니 시판을 8월 15일로 당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불철주야 노력을 하였고 밤샘 작업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찌라시성 이런 뉴스 때문에 특히 뭐 FDA가 돈이 없어서 실사를 못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임상을 아예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님들이 뭐 커피차도 보내주고 꽃도 보내주고 해서 많은 위로가 됐다고 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 좀 K바이오는 뭐 사기 언론에서 말한 건 아니지만 주주들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도록 약간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우리는 어쨌든 이제 팩트에 기반해서 내용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최초에 FDA에서 답변서를 받았고 이제 보류가 났는데 CMC 문제라고 하니까 리보세라닙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고 항소 제약의 CRN은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근데 CMC 문제라고 하니까 CMC는 항소 제약에서 담당을 하니까 여기서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발표를 했다. 왜 발표를 했느냐? 그때 7시 정도에 이제 공문을 받고 나서 급하게 9시 이전에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빠르게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하고 싶어서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추정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항소 제약 CMC 문제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HLB 바이오 포럼에서는 항소 제약은 우리는 CMC 문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아니었다. 결국은 퍼실리티 문제였다. 아주 경미한 퍼실리티 문제였고 또 일부 이제 언론에서 핵심 임상 사이트에 대한 이제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에 임상을 뭐 다시 한다거나 몇 년이 걸린다 이런 내용. 근데 주주로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좀 마음이 아팠다,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 6개월 안에 클래스 1, 2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고 또 미팅은 이제 30일 이내에 날짜가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런 이제 기대감이었을까요? 이 인터뷰에서 진양곤 회장의 진심이 상당히 느꼈던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담백하게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인정할 것도 인정을 했고요. 잘못한 부분도 인정을 좀 했고 마음 아팠던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나중에 결과로서 잘못된 거 자기가 다 책임을 질 건데 우리는 이 보상을 받겠다. 우리 결과로서 보상을 받겠다. 정말 리보세라닙이 잘 돼서 HLB가 승승장구하는 이런 결과로서 보상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진심이 좀 통했을까요?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극적인, 아주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좀 몰리면서 10% 가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그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매도세가 별로 없다. 매도세가 상당히 줄었고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 투심이 회복됐다. 매수하려는 예비 매수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오늘 차트에서 오늘 흐름에서 오늘 진양곤 회장의 인터뷰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주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은 추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제한적으로 저점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기간이 남아 있고 FDA 미팅 결과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타기 너무 빨리 하지 마셔라. 물론 좋은 내용이 나왔던 건 맞고 진심인 거 알겠는데 아직은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충분히 더 지켜봐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클래스 1, 2에 따라서 2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는데 물론 여기가 저점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또 시장이 밀리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한 반등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주가가 상승하길 누구보다 바라는 투자자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급할 게 없다. 우린 조급함이 항상 적입니다. 주식에 있어서 조급함은 적이고 이 조급함은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이 조급한 것이다. 뭐 해탈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조급할 필요는 전혀 없고 천천히 보고 나서 좀 높게 사더라도 확실한 반등을
보고서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매매에 있어서는 적어도. 자, 그래서 실시간 이런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고, 우선 비중을 좀 추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비중 추가 또 아니면 이게 물타기가 됐던 실시간 매수 타점 잡는 거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분할 매도 타점이나 이제 최종 목표가까지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자료를 제가 정리해둔 자료를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구독자 인증을 어떻게 하냐면 상단에 전화번호 010-5904-8931 번 여기로 HLB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자료를 매일매일 업데이트 합니다. 여러 번씩 업데이트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로 좀 보이고요. 특히 타점 잡는 데 있어서 여기 밑에 이제 공개하기 좀 어려운데 이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특히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죠? 그 실제로 퍼실리티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임상 사이트에 대한 문제인지 경우의 수를 다 정리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뭐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희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료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HB 주주님들 그래도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열심히 영상을 또 찍었기 때문인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중을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오르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최적의 타이밍을 최대한 적게 기다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그쵸?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선물.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자, 원전 수혜주를 준비했습니다. 왜 원전 수혜주를 준비했을까요?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다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는 AI로 확실시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 올랐다가 전력 관련주 이렇게 오르고, 그쵸? 여기서 변압기 오르고, 전선주 오르고, 구리 관련주 오르고, 그 다음에 SOFC 고체 산화 연료전지 오르고, 여기서 태양광도 같이 올랐다. 이런 시장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올해의 스토리예요. 반도체가 이제 올해 초였고, 올 초. 전력 이 변압기가 실제로는 이제 올해 3월부터 3월 초부터 강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원래는 이제 작년 7월부터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전선 관련주가 4월이었고요. 구리도 4월이었고 4월 5월 SOFC는 5월입니다. 그럼 6월은 뭐가 될 거냐? 당연히 원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원전 테마가 6월 주도 테마가 원전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영상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데요.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이었고 그때 이제 수소 전문가 제가 이제 안내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을 좀 커버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 먼저 보시죠. 박스권 돌파한 요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33%가 오르더라. 근데 아직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자, 또두 개만 더. G2파워 아시죠? 신규 상장주 이후에 원전 역에서 급등은 나왔던 종목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했다 안 했다? 나왔다. 대충만 봐도 상승의 초입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엔태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 400%로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블 간 종목이에요. 따따블 따따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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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가 두 번, 세 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요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원전 수혜주 두 가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 체코 원. 자, 이렇게 지난 목요일에도 좀 안내 말씀 좀 드렸었고요. 당시에 저희 후속주 받아보겠다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한테 자, 해당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후속주 이렇게 보내주셨고. 자, 5월 2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세력주 연구소 TV 우진엔태 매수가 34,000원 이하로 잡아보자. 이때 거의 종가 배팅 느낌으로 실제 종가 배팅은 2시 반 이후에 많이 하죠. 종가 배팅 느낌을 좀 미리 드렸었고. 체코 이슈 있고 7월 공개. 아랍에미레이트 추가 협력, 6월은 원전이 주도주다. 역사적 신고가 돌파 가능성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해당 내용 받아보신 분들은 모두 지금 크게 수익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우진혜택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날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안내드렸던 내용은 이 구간이었고 이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셨겠죠. 자, 그렇다면 원전주가 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후속주 남아 있는 거고요. 또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까지는요. 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자, 특히 오늘 매우 강하게 시장을 주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소형 원자로 SMR 관련주로 크게 수주권을 따내면서 지금 박스권 완전히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1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원전 관련주예요. 이제 원전 관련주가 모이고 있다. G2파워도 볼까요? G2파워도 제가 박스권 돌파했다고 이 구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돌파했는데 돌파하고 나서 단기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상승 초입니다. 자,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수혜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원전하고 방산의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체코에서 초대박 30조짜리 원전 우선 협상자 7월에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매도 타점 최종 목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뉴스, 아랍에미레이트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 약 41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용이 쭉쭉 있고, 원전 방산 분야의 협력 사업이 확대된다. 자, 원전 방산 중에 하나 골라라. 방산 나쁘지 않아요. 평타 중간 이상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전을 골라야 된다. 왜냐하면 AI 테마의 직접적인 수혜주기 때문입니다. 자, 원전 분야에서 한국전력이 예전에 바라카 원전 4호기에 참여를 했고, 이게 올해 상업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 협력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방한하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2009년에 왕세자였어요. 왕자님이셨는데 이때 한국을 지원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왔을 때도 당연히 지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당연한 건 없겠지만 주가는 오릅니다. 기대감 때문에. 자, 30조 체코 원전 수출 막판 총력전 결과는 7월에, 우리는 5월에 준비해야 된다. 이미 너무 움직였다. 더 빠르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수익 낼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프랑스와 막판 2파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유럽은 탈원전했지만 포기하고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다. 이 AI 데이터 이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튀르키예,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등등이 원전 건설 계약을 세우고 있고, 이게 수조, 수십조짜리 수주가 앞으로 빵빵빵 나올 것인데, 여기를 우리나라가 공략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차트 제가 그때 네 개만 딱 보여드렸죠. 보성파워텍. 과거에는 대표적인 원전주로서 아주 상승이 강했던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도 들에 밀리고 있어요. 자, 일단 그건 그렇고. 박스권 돌파의 상승 초입, 우리 기술. 돌파해서 상승 크게 나왔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두개더 보여드렸던 게 이제 G2파워랑 우진엔텍인데, G2파워는 이제 빼고 에너토크가 더 강하게 움직이니까. 어쨌든 박스권에서 상한가 오늘 갔죠? 에너토크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좀 작아서 실나기가 좀 어려워요. 우진엔텍이 낫다. 어쨌든 이것도 박스권 돌파해서 오늘 상한가 나왔다. 자, 이렇게 해서 원전 관련주가 삐죽삐죽 삐쳐나오다가 박스권에서 삐죽 나오다가 급등을 한번 한 종목이 나왔다. 그러면 이 후속주는 반드시 나온다. 당연히 나오고, 6월은 주인공이 누구? 원전이다. 마찬가지로 010-5904에 8941번으로 개인번호입니다. 편안하게 문자 주세요. 후속주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아까 안내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혜택이 끝이 아니고 더 있어요. 기대되는 종목이 더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좀 바라고요. 대부분 상승이 많이 올라오고 나서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초입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고,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HLB 이렇게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이건 인정하자고요. 왜냐면 제가 내일 상한가한다, 모레 상한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 대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 기다리는 동안 6월 주도주 사면은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머지 자금으로 여기 물을 타든 불을 타든 그때 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쵸? 자, 010-5904에 8941번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자료 받아보실 분들은 HLB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저희 정보방, 텔레그램 정보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인데요.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방입니다. 정말 원이 없겠죠? 당연히. 자, 이 방에서는 시장의 주도 테마라든지 아니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요. 매매를 하지 못하더라도 알고 계시면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원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거 아, 이 사람 원전 얘기하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신 분들이에요. 맞죠? 다른 곁다리 종목 필요 없고 주도주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거에서만 수익 내면 되는 거고, 자, 두 가지 재료가 있다. 그리고 이 방에서도 실시간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무료로 정보방을 좀 안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영상 하단에 이 정보방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입장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수익을 냈죠? 냈고, 뭐 냈고,
우진혜택도 수익 냈고, 자 이렇게 해서 수익 인증도 많이들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이 방도 마찬가지로 상단의 전화번호 010-5904에 893 하나번 여기로, 여기는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입장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누르시면 이제 대기가 걸립니다. 그러면 승인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진심으로 수익을 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익이 손실을 보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유튜브로 좀 영상을 안내를 드리면서 정말 함께해서 좋았다. 함께해서 좋았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HLB 중간 점검을 좀 해봤고요. 사실 팩트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동안 찌다시성으로 나왔던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강한 일축을 진영훈 회장님이 하셨고,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 주주님들의 마음을 좀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계속 앞으로 전 추적을 하면서 뭐 악재가 있다면 그것도 그대로 안내를 좀 드리고, 이제 악재를 말씀드리면 자꾸 좋아요를 안 누르시더라고요. 그건 상관없지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주가 무조건 이런 영상도 있죠. 내일 갑니다. 이거 무조건 가요. 10만 원 가요? 20만 원 가요? 이런 근거 없는 거 믿지 마시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계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